한동안 미니멀 라이프가 대세였습니다. 본인에게 꼭 필요한 물건만 소유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라이프 스타일인 미니멀 라이프는 일본에서 처음 시작되어 한동안 유행의 큰 흐름이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단출하게 산다는 생각으로 미니멀 라이프에 접근했고 그 결과 집을 정리하는 것이 산불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니멀리즘이 몇 년간의 인테리어 트렌드로 작용하게 된 것은 이런 배경이 숨어 있었죠. 하지만 코로나 시기가 다가오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물건을 집 안에 가득 채워놓는 맥시멀리즘이 대세로 떠올랐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위안과 영감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집에 쌓아두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책과 그림, 사진과 화분, 그리고 소품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버린 건데요. 언론은 이렇게 잡동사니를 모아놓는 인테리어 방식에 클러터 코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잡동사니들을 막 쌓아두는 것이 진정한 클러터 코어는 아닙니다. 얼핏 보면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혼란스럽지 않은 것이 바로 클러터 코어죠. 이게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요. 색상과 질감, 패턴과 프린트가 다양하게 조합되어 있어 얼핏 보면 혼란스럽지만 의도적인 혼란 속에 나름의 질서를 주어 정돈되고 깔끔한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클러터 코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클러터 코어라는 해시태그로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해보면 바로 감이 잡히실 겁니다. 미니멀 인테리어도 좋지만 그림이나 물건, 그리고 독특한 색채와 패턴 등에 많이 노출되는 맥시멀한 공간은 다양한 것들을 접하게 만들어 거주하는 사람의 풍부한 감성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환경에 놓여진 다양한 사물들이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그 기억과 경험들이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서적으로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집에만 갇혀있어 자칫 우울해질 수 있는 코로나 시대에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